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컨버스에서 저한테 이렇게 신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컨버스에서 보내주신 신발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세 켤레나 보내주셨어요. 컨버스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말 근본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컨버스란 이름이 왜 컨버스인지 아시나요?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주 그냥 얕은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크롱크롱크롱 말씀을 드리며, 1908년에 미국의 마르키스 컨버스라는 분이 설립을 하셔서 이 브랜드 이름이 컨버스입니다. 아, 설마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이었나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유명한 브랜드가 설립자의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 컨버스도 내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컨버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걸로 저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패션 신발 이런 걸로 많이 신지만 원래는 이 컨버스가 농구화였어요. 농구 슛 할 때도 이 컨버스를 많이 신었습니다. 그리고 컨버스 하면 컨버스 올스타, 척 테일러, 척 세븐틴, 원스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척 테일러 이런 것도 이제 컨버스가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옛날에 찰스 척 테일러라는 분이 컨버스랑 같이 요렇크롱 일을 하면서 척 테일러 올스타를 만들어서 또 이름이 척 테일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척 테일러 아주 기본적인 근본템인데요. 이 컨버스 옆에 보면 이렇게 둥근 원 안에 이렇게 별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별 모양 좌우로 척 테일러라고 이렇게 필기체로 쓰여 있는 요런 척 테일러는 척 테일러 씨가 직접 사인을 하신 거라고 하네요. 아, 물론 신발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인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 말 뭔지 아시죠? 설마 저한테 댓글로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사인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세 가지의 신발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와,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생방송에서 시청자분이 카페에 컨버스 뮬 살까요 말까요? 라고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컨버스 뮬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거 살려고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저도 살려고 찜콩했던 신발이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품절각, 지금 이미 품절, 네, 이미 품절이 된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사시려면 좀 직구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공홈에서는 품절이 된 신발이고요. 어머, 이거 컬러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검정색, 흰색, 그리고 요 핑크색, 또 겨자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바로 이렇게 깜찍한 핑크 색깔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또 컨버스 핑크 색깔은 없거든요. 얼마 전에 또 핑크 색깔 컨버스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 마음 어떻게 또 읽고 이렇게 핑크 색깔로 보내주셨는지. 이 제품은 이렇게 발 뒤꿈치가 뚫려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내면서, 이렇게 약간 나는 운동화를 신었지만 마치 스트랩바 같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래서 나는 대충 신은 것 같지만 대충 신지 않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물씬 내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또 요즘에 연예인분들도 많이 신고 다니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니 씨, 차정원 씨, 아이린 씨 등등등 해갖고 또 아주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컨버스 뮬을 아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반스에서도 이런 뮬 제품이 나왔는데 반스 것도 너무 예쁘고 컨버스 것도 너무 예쁘고,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이런 뮬 스타일의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디자인이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컨버스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다가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바지에다가 매치해도 예쁘고, 롱스커트, 미니스커트, 원피스, 투피스 등등등등등등 할 것 없이 정말 여기저기에 찰떡으로 아주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걸 신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구매 팁을 드리고 싶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뒤꿈치가 완전히 슬리퍼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착화감을 조금 더 편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뮬 제품은 정 사이즈를 신는 것보다 발 뒤꿈치가 약간 거슬럭거릴 수가 있으니까
한 사이즈 업해서 신으면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을 보내주실 줄 모르고 정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뮬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셨으면 저는 한 사이즈 업해갖고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뮬은 보내주세요 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신어보니까 저한테 핏하게 맞으면서 나쁘지 않아요. 막 작은 느낌은 아닌데 다른 분은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조금 더 편하게 신으려면 한 사이즈 업을 해갖고 신는 게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이 뮬 제품을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착화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나 요것도 이제 컨버스 제품인데 요런 거랑 이렇게 들어보면 이 신발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신발 혀 부분에 보면 이렇게 컨버스 올스타라고 그런 게 붙어 있고요.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혀에 안 붙어 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게 붙어 있어서 너무 또 심심하지 않게 그런 디자인으로 해갖고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진짜 여름에 정말 제가 유용하게 신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 아시나요? 저거 갖고 싶다 했는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 Oh no.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 앞코도 굉장히 조그맣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아웃솔 부분도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으로 나와갖고 발이 또 미니미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인데요. 요거랑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같은 사이즈인데도 이 뮬 제품이 뭔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런스타 하이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아웃솔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갖고 요 부분이 되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얄쌍하게 생겨갖고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런스타 하이크를 보니까 또 컨버스가 아주 콜라보를 기똥차게 해버려요. 전에 펑첸왕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펑첸왕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오 마이 갓 그 컨버스의 해체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제품이 또 곧 있으면 발매가 된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들어버렸습니다.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과연 운이 저한테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펑첸왕과의 컬래버레이션이 끝나고 모두 아시죠? J.W. 앤더슨과 함께하는 이 런스타 하이크를 발매를 했는데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J.W. 앤더슨하고 콜라보한 거고 요거는 컨버스에서 보급형으로 나온 건데 J.W. 앤더슨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리셀가도 폭등을 할 정도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보급형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 보급형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또 꼼데 가르송하고 또 콜라보한 꼼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레전드 브랜드 더 솔로이스트랑 같이 또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 디자이너분이 또 아주 레전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요즘에 컨버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 그 다음 제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척세븐틴 아카이브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하이도 있고 로우도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로우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불꽃 모양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 신발을 보고 그 트레셔 제품의 불꽃 모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트레셔 제품들이 유행이 확 왔다가 금방 또 유행이 이렇게 약간 가긴 했지만 요즘에 또 레트로한 그런 스트릿 무드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저는 요 제품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밑창에도 불꽃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요 신발 신으면 이제 또 밑창에도 포인트가 있으니까 발 한번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밑창 한 번씩 딱딱딱딱 보여줘야 되는 자전거 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신고 타면 막 그냥 추진력을 막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 네, 농담이고요. 요 제품을 보면서 파멘젤스라는 또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어요. 파멘젤스 브랜드에서도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랑 신발들이 나왔거든요. 파멘젤스 신발도 굉장히 예쁘지만 그게 또 가격이 또 그거는 한 30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는 30만원을 태우기에는 너무 비싸, 그거는 디자인이 너무 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컨버스 아카이브 제품을 신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크루크루
크름크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 요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요런 제품이 컨버스에 있는지 몰랐는데 보내주셔서 처음 봤어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신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다른 신발은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소재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또 궁금해갖고 또 상표 이렇게 딱 봤는데 가죽이 또 소가죽이더라고요. 어머.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컨버스 가죽 신발이 아주 대중화가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이 로봇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윌 스미스 씨가 요 가죽 컨버스 제품을 신고 나오시면서 캔버스 소재가 아닌 요 가죽 제품도 굉장히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윌 스미스 씨가 신은 거랑 요거랑은 다르지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 가죽 제품도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요 깔창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막 별 모양이 있고 막 지그재그가 있고 무난한 두 컬러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제가 궁금해갖고 컨버스 공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미국 사이트 막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도 안 팔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의문점이 많이 남는 그런 신발이지만 아무튼 이 제품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새 신발을 이렇게 쭈르륵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굽 높이가 다 달라요. 이 뮬 제품이 굽 높이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얘가 낮고 그 다음 얘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비스꾸무리해 보이지만 굽의 또 높이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고무잖아요. 무광으로 돼 있고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흰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약간 느리끼리한 그런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을 더 더해줬습니다. 또 이게 아주 센스가 있는 게 여기 아웃솔이나 막 이런 데는 느리끼리한데 또 신발끈은 흰색이면 또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끈도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조금 더 느리끼리한 네, 그런 신발끈입니다. 뒤꿈치에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 뒤꿈치도 살짝 다른데 이 뮬 제품은 컨버스 올스타라고 적혀있고 이 두 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올스타 척 테일러라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끈도 굵기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뮬 제품은 끈이 되게 얇은 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중이신 분들이 11.5%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